2021년도 나가는 삼재 마지막인데 네네. 뱀띠 분들 운세를 네.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서른색 기사생. 네. 어 삼재 나간 삼재인데 이분들도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. 네. 그래서 올해는 관문이 열려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뭔가를 조금 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본인의 값어치를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올해 합격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사업을 확장하신다는 분들 올해는 다 좋다. 오케이. 조금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네네.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. 아 그럼요. 그렇죠. 네네. 무작정 이 영상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죠. 아 당연히 안 되죠. 그래도 상담 일단은 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고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집안에 또 우환이 있고 그 집안 주력이 또 틀려요. 그러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가게를 얻을 때는 터도 중요해요. 아무리 내가 운이 좋으면 뭐예요. 가게 터가 죽을 쓰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45인가요? 네. 45세 정사생들 자리 이동수가 있어요.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힘들어 이걸 움직여야 돼? 말아야 돼? 마음이 갈팡질팡하시면 상당히 많아요. 그런 분들은 누르고 계세요.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운이 열릴 겁니다. 근데 올해 그렇다고 운이 확 열리는 운에 들어오는 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학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나오면서 후반기로 가면서 운이 열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골치 아프고 좀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힘들어도 좀 버티시고 계시다 보면 좋은 운이 들어오실 겁니다. 기다리세요. 네. 마흔 후반 되면 좀 운세가 좋아진다고 네네네. 합니다. 네네. 그 다음에 57, 전 이분들이 조금 궁금해요. 을사생들이요. 저희가 집을 이제 대들보가 흔들린다고 하죠. 그래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린다. 57에. 그래서 늦깎이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무조건 7시 다 좋은 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것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. 어디서 그냥 무조건 좋다는 소리만 듣고 무조건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는 하면 안 돼. 자 마지막 69. 전 이분들도 좀 기대돼요. 69. 말년에 9수잖아요. 그리고 시저 3재잖아요. 네. 그러면 완전 완전 안 좋죠. 폭발하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자손이 잘 될 거예요. 사람들은 9수라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못 받아요. 근데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9수랑 3재랑 네. 같이 겹치면은 네네. 사람들이 인식상 와 난 진짜 우리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네. 하게 되잖아요. 많이 하시죠. 저도 그럴 거 네. 같거든요. 예, 예. 굳이 꼭 9수랑 3재여도 겹쳐도 네. 안 좋은 건 아니네요. 그렇죠.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잖아요. 나이대별로 또 그것도 틀려요. 운기가. 근데 9수는 일단은 짓고 넘어가는 거죠. 9수에는 무조건 예전에는 결혼도 안 시켰어요.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죠. 나가는 사람들 항상 치고 뭔가 해가 된다는 거는 몸수, 사고수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아무리 삼재가 있고 9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운기가 좋으면 나쁜 것도 걷어갈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냥 무해무덕하게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한테 삼재였는데도 복인 거예요.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. 더군다나 그렇잖아요. 69에 69에 그분들은 이제 아픈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이분들한테 좋은 거 그분들이 지금 당장 뭐 1억 천금 어디서 떨어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 뭐가 좋냐 대신에 자손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나한테 금전이 들어오겠구나 자손이 용돈을 좀 주겠구나 이런 거 몸 건강한 거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